아이돌도 보고 SK도 복습하고 영어도 배우는 본격 원샷 3K 콘텐츠. 아 엄마 난 게임만 하는 거 아니고 영어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울프쌤의 레이어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LCK 중계에서 나온 표현을 가르쳐주는 Call of the Week. 스프링 시즌 개막 주 KT 대 담원 기업 경기에선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요? Gets well dunked on, gets out of the way. There's the ace in the hole. Aria takes a lot of damage. Shockwave punches three members and Showmakers. That was insane. The Akali's. That was insane. 오리아나의 완벽한 3인 중격파를 보고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죠. That was insane! Insane. 이상한, 미친 이런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미쳤다는 뜻입니다. Insane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Wow! That game was insane! 와! 진짜 미쳤다! 끝내쳤다! 엄청났다! 이런 경우엔 amazing과 뜻이 비슷하고요. I'm sorry. I must have been insane. 미안, 내가 미쳤었나 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좀 더 쉬운 단어인 crazy도 insane이랑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That was insane. That was crazy. 둘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미쳤다 라는 insane이었습니다. 협곡에서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을 딥하게 파고드는 rolling in the deep. 밀에서 열심히 라인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편 라이너가 안 보여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미아라고 채팅 치잖아요. 그런데 이 미아가 영어에서 나왔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MIA, Missing in Action 이란 뜻입니다. Missing, 없어진, 실종된, 빠진, 그리고 action, 동작, 행동이 합쳐져서 동작이 없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아에서 action은 작전, 전투, 싸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채팅방에서 미아 볼 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인출 잘 물었던 표현 Missing in Action이었습니다. 미드 대신 롤 챔피언 대사로 영어 배워보는 Champion Says. 첫 번째 주인공은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야스오입니다. 요네와 야스오는 형제 사이죠. 오만함을 버리라는 요네 충고를 듣지 않은 야스오는 협곡에서 다시 만난 요네에게 야스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Yone, I learned your lessons too late. I learned your lessons too late. 형의 가르침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라는 뜻인데요. Lesson은 보통 수업으로 많이 쓰이지만 learn your lesson에서 lesson은 안 좋은 경험이나 실수, 실패로 얻은 교훈이에요. 팀원이 나한테 적정하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욕심 부려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I'm sorry. I learned my lessons now. 미안, 난 이제 교훈을 얻었어. He must have learned his lesson. 쟤 분명히 교훈을 얻었을 거야. 다음에 안 가겠지. I learned your lessons too late. 야스오의 대사였습니다. 게임도 보고 영어도 배우는 울프쌤의 레어 클래스. 오늘은 insane, 미어, learn your lesson을 배워봤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